연소 발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소 발전이란 전력 수요가 낮은 야간 시간대 남는 잉여 전력을 이용하여 하부댐의 물을 상부댐으로 펌핑하여 저장한 후 전력 수요가 높은 주간 시간대에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또한 기동 시간이 짧아 타 발전소의 불시 고장 시 신속한 대체 운전이 가능하며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여 전력이 부족할 때 신속한 기동을 통한 전력 공급으로 전력 개통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력 환경 영향 평가의 목적, 실시 근거 및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력 환경 영향 평가는 상위 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요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계획은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이며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라 전력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력환경영향평가의 수행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평가서 초안 작성 전 평가협의회 심의를 통해 대상지역과 평가 항목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결정된 대상지역과 평가 항목을 토대로 현황조사, 영향예측, 그리고 이에 대한 저감방안을 담은 전력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환경부, 포천시장, 철원군수,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등에게 제출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력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주민에게 공개 연락하도록 하고 설명을 개최하여 지역주민 및 관계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사업자에게 통보합니다. 사업자는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전력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후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환경부에 협의를 요청합니다. 환경부는 전력환경영향평가서를 면밀히 공표하여 협의 의견을 산업통상자원부에 통보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승인 내용에 반영토록 조치하여 예정부를 규정 고시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평가 항목별 영향 예측 및 저감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립지구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립지구의 용도 지역은 대부분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대립지구의 수계 현황 조사 결과 상부댐은 하천으로 지정되지 않은 도평천 지류가 있으며 하부댐에 위치한 지방하천인 도평천은 영평천과 함께되어 북측에서 남측으로 유화하여 북가하천인 한탄강으로 한류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대립지구 생태 자연도 현황 검토 결과 본 대립지구에는 보존 가치가 높은 생태 자연도 1등급 권역이 분포하지 않고 2등급과 3등급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포천시 휘철원군 내 환경 관련 지구 지정 현황은 야생생물 보호구역, 생태계 변화 관찰지역, 자연공원 등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 중 본 대립지구와 관련성이 있는 지역은 수질 오염 총량 지역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질 오염 총량 지역인 것을 제외하면 해리 제약이 강한 환경 관련 지구와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식물산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립지구의 생태 자연도는 2에서 3등급 권역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조사 지역의 식물산은 총 99과 432 분류구도 소나무 군락과 신갈나무 군락이 우세하며 동물상의 경우 포유류 8과 12종, 조류 16과 30종, 양서파충류 5과 9종, 육상곤충류 28과 52종, 담서류 4과 9종, 부착조류 38종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조사 시 법정보호종은 총 5종으로 산자가, 사, 수달, 담비, 세미 등이 대립지구 및 조사지역에서 서식품장 및 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양수발전소 공사를 인하여 약 12만 6,556주의 수목이 훼손될 것으로 예상되고 식생보존등급 변화, 야생동물 서식지 일부 훼손 및 일시적인 햇빛 현상 등이 예상됩니다. 식물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자력의 이주를 계획하고 훼손 수목 중
활용가치가 높고 수목생육 상태 등이 양호한 수목 4,887주를 이식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물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야간 공사 지역, 단계별 공사 시행, 야생동물 보호 교육 실시, 토사 유출 방지 대책 수립 등의 다양한 저감 방안을 수립하여 영향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기질 분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지구 인근 정원시설을 조사한 결과 계획지구 인근 500m 내 정원시설로서 주로 주거시설, 캠핑장 등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 동면 3개 지점을 대상으로 대기질 측정 결과 전 지역 전환목에서 환경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본 사업이 시행되면 공사 시에는 건설 장비의 연료 사용, 토사의 이동, 제기산 등으로 인해 대기 오염 물질이 발생되며 주변 정원 시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운영 시에는 뜸 차지에 따른 안개 발생 일수 변화를 기상 모델링을 통해 예측하였으며 건설 전후 안개 발생 일수에 대한 변화가 미미한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공사 시 대기질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살수, 세균 측면 살수 시설 설치, 차량 운행 속도 제한, 이른 아침 작업 지연 등을 통하여 주변 지역의 비상방지 등 대기 오염 물질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운영 시에는 무인 자동 비상방지 장비를 설치하여 뱀 설치에 따른 상시 기상 변화를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 및 수리수목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지구 중 상부댐 유역은 영평천의 제일 지류인 도평천의 최상류구 지류에 위치하고 있으며 하부댐 유역은 도평천 상류구 유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평천 및 도평천 지류를 대상으로 지표 수질을 조사한 결과 수질 오염도의 지표인 BOD 기준으로 매우 좋은 등급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계획지구 주변 주요 보호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상수원 보호구역 및 피정수장이 분포하고 있으나 계획지구와 수계가 상이한 것으로 조사되어 영향은 없습니다. 공사 시 영향 예측입니다. 공사 시에는 강으로 인한 토사 유출과 터널 불착 공사로 인한 터널 폐수 및 공사 인구에 의한 오수 발생이 예상됩니다. 운영 시에는 관리도 및 시설물 운영에 따른 생활 오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공사 시 유출이 예상되는 토사에 대하여 가배수로 및 임시 침사지 설치, 노기실 비례 공사를 실시하는 등 토사 유출을 최소화하고 터널 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폐수 처리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사 인구 투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오수 처리 시설, 간이 화장실을 설치하여 전량 리타 처리할 예정입니다. 운영 시에는 용수 공급 계획과 오수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형 지질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지구는 대부분 산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본은 상부댐 유역은 500m 이상 구간이 100%, 하부댐 유역은 500m 이상 구간이 약 35%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사는 20에서 40도의 면적이 상부댐의 약 71%, 하부댐의 약 64%로 유역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산림축 조사 결과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계획지구 동측으로 한북정맥이 위치하고 명성진액이 계획지구 북측에서 서측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광산 현황 조사 결과 계획지구 주변으로 4개의 광산이 분포하고 있으나 모두 폐광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공사 시에는 깎인 쌓기 발생으로 인한 지역의 변화, 토량의 발생 등이 예상됩니다. 이에 지형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표준 비탄면 경사, 절토 상향 보강공법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토사 재료원 확보를 위해 주변 지역에서 사령 및 석재 재료원을 공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토사 유출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물막이, 가배수로 및 침사지, 오탑 방치막 등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음 진동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지구 인근 정원시설을 조사한 결과 계획지구 인근 300m 내 정원시설은 주로 주거시설 및 숙박시설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동면 3개 지점을 대상으로 소음 진동 측정 결과
야간 소음도 이 개수점을 제외하고 환경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공사 시에는 건설 장비 가동 등에 의한 소음, 진동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영향 예측 결과 소음도는 4개소의 정원 시설에서 목표 기준을 초과하며, 진동도는 전 지점에서 모두 목표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에 건설 장비 가동 시 관련 법규 및 지침 준수, 가설 방음 판넬 설치 등을 통하여 공사 소음, 진동 발생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다음은 양수발전소 건설로 인한 경관상의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대립지구는 대부분 산림 녹지 경관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상부지의 경우 전체가 산림 경관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하부지의 경우 영평천으로 일대는 도평천 등의 수경관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립지구 주변 인공 경관으로는 상부지는 동축에 국도 47호선과 캠핑장 등이 위치하며, 하부지는 중심으로 국도 47호선이 관통하며 국도 주변으로 도평리 마을 등이 있습니다. 양수발전소가 건설될 경우 산림경관이 인공경관 중심으로 경관 변화가 예상되며,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조경실제 및 비탄염 보호패널, 색채 그립 등을 수립하여 인공적인 경관 현상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업에 대한 종합평가 및 결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으로 인한 공사 시 주요 영향은 식생훼손, 대기오염물질 발생, 토사 유출, 지역 문화, 공사 소음 진동 등이며, 운영 시 주요 영향은 유역의 시질 변화, 경관 변화 등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공사 시 훼손수목 이식, 살수 실시, 세균시설 설치, 공사 차량 운행 속도 제한, 방진망 설치, 투입 장비 정기 점검 실시, 가대수로 및 임시 침사지, 오수 처리 시설, 이동식 화장실 설치, 가설 방음 판넬 설치, 공회전 금지 등 저감 방안을 수립하고, 운영 시에는 AWS 상시 기상변화 모니터링, 오수 처리 계획, 조경 식재 등을 통해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예상치 못한 환경 영향이나 저감 대책 수립 후에도 환경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원인 분석 후 주민과 협의를 통해 추가 저감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상 본 양수발전소 주변의 환경 변화,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 및 저감 방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본 양수발전소 건설 사업을 통해 전력 계통의 긴급한 공황 변동으로 인한 상황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고,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확보를 통해 장기적인 전력 수급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에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 변화가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전력 환경 영향 평가서에 제시된 저감 방안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건전한 환경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본래의 계획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환경 친화형 양수발전소 건설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양수발전소 건설 사업과 관련된 재반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세한 다음으로 전력산업정책과 금융상관입니다. 전력 환경 영향 평가도 초안에 대한 영상 자료를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공청회 진행에 앞서서 주제자 및 토론자분들의 자각 대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자 및 토론자분들은 단상에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상에 나와 계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받으시는 분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의 주제를 맡아주실 강원대학교 환경공학과 장윤영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은 주민분들 측에서 의견 진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삼길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으로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양수건설처 사업계획부 이춘술 부장입니다. 한수원 인허가부 차범민 부장입니다. 환경분야 담당 수성엔지니어링 김정구 부장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장윤영 교수님의 주제 하에 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시작하기 전에 순서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께서 대표로 좀 유명한 수술자 하고 그다음에 사업자 측하고 상의하시나 또 의견에 대해서 토론을 하시고 오늘은 이제 한 분밖에 안 오셨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또 궁금한 사항이나 또 의견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오신 분들 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을 다 말씀할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단상에서 토론하는 동안에 뭐 이의가 있다거나 뭐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좀 참으시고 제가 충분히 따로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업자 측에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의견 진술자께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인사를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양반정 보수를 따라 이전 말씀드린 여기는 양 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미리 마이크 잡고 해주세요. 자료 발표드렸는데 이거 참고하시고 제가 천천히 하나하나 하면서 질문을 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먼저 좀 제가 생각했던 내용을 한번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앉아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산업통사 가운데 좀 계시다면 양재자들도 환경영역통사 포함에 대한 공통에서 그리고 여러분께 통과 제가 아까 나왔던 질문을 말씀드릴 기회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발전소 건설 사업에 관하여 주민 참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참여는 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주민 참여 관련된 설명은 소득 영향 평가서 준지서 단계부터 시작하여 발전소 건설 대상지 인근지역 사회 경제적 여건에 관하여 우선 조사했어야 합니다. 발전소 건설의 이유가 어떻게 변화했다는 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전 옛날에는 사전 영향 평가라고 하는데 지금은 전력 영향 평가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이전 사업의 다른 사업 마냥 확보된 사업의 발전 현황을 고찰하며 발전 발생 가능성을 진단하고 발전 발생이 예상된다고 하면 맞추면 주민 의견을 전달하고 한성과 포토시는 형식적 절차적 반응에 있어서 주민 의견을 무시하며 주민 발전을 조사하는 것을 반성하고 주민 의견을 처음부터 제대로 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와 덧붙여서 한성은 이 지역에 분포된 수벌지역 또 비수벌지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주민 협의체 이동면 전체를 다루는 주민 협의체도 있고 이것을 총 아우르는 협의체를 빨리 만들어서 모든 것을 다 협의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매달 페널에 따라졌죠. 발전소 건설을 맞대하거나 지연시키는 무조건 나쁜 것 혹은 배척하는 것을 시범할 경향이 있습니다. 사업자와 주민 간의 신뢰는 없고 불신만 쌓이기 때문입니다. 양수발전소 건설에 이동면 주민은 우리 고장에 얼만큼 배척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부분에서 배척과 희망을 가지고 있는지 예를 들면 발전소가 건설되면 이동면이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되는지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니 나도 일할 수 있는지 보험공사 시설 건설을 시작하면 내 장비, 소프트웨어, 전부도 일할 수 있는지 등 우리 지역의 지원도 나오고 장학금, 교육복지지원 사업하고 모든 화학회, 수익사업도 한다는데 이런 유형 운영 기대가 형성된 데 대한 정보도 주민참여설에 유명하게 활용되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지역사회 영향이 매우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 이동면에는 지역 개발을 위해 건전한 지역 주민단체에 이동면 지역까지는 주민협회가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 반대한 사업이 계획되는 경우 주민협회가 주민을 유지하여 사업자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그 결과를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 사업자의 대응에 유기적인 대책을 수립도 가능하고 지역 주민의 중심을 잡아줄 주민협회는 현재 관계에서 효과적인 주민협회의 지렛대역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물론이 양수 발전소 건설과 전략이라는 평가 상관성 포함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국책선이나 국가정보 사업이 지역사회 발전으로 부각된 주요 환경이시에 내없이 환경영향평가의 소익제, 조작 등 부실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환경영향평가를 치밀하게 처리했어야 할 사업에서 정작 가장 비싼 환경 영향 평가가 이루어져 있어도 사람 평가를 하고 환경부 환경 영향 평가를 문제한 것을 견제하지 못하고 해도구만 안 해도구만으로 인하여 사회적 발생이 어디든지 못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경우는 먼저 삼탈 것 같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의 법도 양식 공간을 평가한 항목에 주민차와 관련해서는 모든 평가위원들이 참여 의견은 없음 을 기술하는 협의원이 가장 많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이런 원론적인 의견을 많이 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포천 양수발전소 건설사업 원래 한국영향협회의 참여 의견을 보면 산업통산사업은 전력산업 과장님을 위원장으로 전력산업과 탐험한 한강의 환경청 환경평가과 중간 포천시점 일자리가 제가 팀장 대신대의 교수, 그 다음에 한국환경정책연구위원, 그 다음에 이종현 이장협회장님, 기후위제 포천이장에서 위원으로 일정권 8명을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제출한 시민연락 통보서 총과 의문을 보면 입지 타당성의 자연환경보전, 사회환경 안전성, 사회경제협력을 도와드릴까요? 기자님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댐 건설은 예전인 뿐만 아니라 상황 하위로 모든 것이죠. 생태계 변화를 유발시키고 계획 수립 시 예측 평가에 어떤 상황을 철저히 건설하라. 두 번째, 예전이 요약했습니다. 수공기와 생태계 파괴, 동식물, 거식 상실을 수지로 모여주죠. 기후 변화, 안개 등은 환경 문제 약이 양수발전소 설치에 대한 신중한 검사가 매우 중요하고 이렇게 되어있고 세 번째 주도 이루어진 거고요. 양수발전소이 실효적인 대안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다양한 검토를 실시하여 검토 결과를 제시하고 근본계획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네 번째는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하여 사계절 조사를 사계절 조사를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타당하고 공정한 절차를 진행해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원활한 발전소 건설 사업을 추진 이런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의견 중에 평가부 20쪽에 대상지역 선정 등 동신고성 범위 아까 하였던 거를 범위를 1km였었는데 2km로 수정 요청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천시에서 올 3월 완료된 양수발전소 주변 방사성 개발 전력 용역 계획안으로 하북대구역의 토지를 이용하여 이주자들의 캠핑장, 전망대 등 방광단지를 제공하여 방광사업을 활용한다는 계획안이 있음에도 해상계획은 변경이 불가피한 것으로 변경 가능력 검토 요청이라고 의견을 내셨습니다. 여기서 문제 요점입니다. 바로 동양 최대 사격장이 옆에 방광단지를 조성한다는 생각은 누가 했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번 전략 영역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1952년부터
지금까지 70여 년간 쌓여온 군사 폐기물, 상해 훈련장의 누락된 학교명을 포함한 통과는 엉터리죠? 엉터리고, 무효입니다, 무효.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최대 사격으로 570만 평에 달하는 수비 훈련장이 뺀 구조물 상류, 원수입니다. 피탄지라고 해서 우리가 포를 쓰면 포가 와서 벌써 터져갖고 온 오행이 다 돼서 그 상류에 붙게 있습니다. 가지고 각성 약고 항공기 전차의 폭격으로 1952년부터 70년간 이런 엄청난양의 하락, 분진, 낙동, 중공적인 조정된 상태이며 수비 오염이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음에도 최대의 오염원이 사격장을 누락된 환경 영향보다는 정상적이라 할 수 없으며 인정해서 소환된다. 여기에 갈파른 건물 부분 등이 이 집의 토지 구성을 도와준다며 내놓은 설명자들에게 강남다운 개발 제작자의 경우 최종 보고서에 있는 가장 오르가의 땅이 하북댁 오른쪽 우회로가 있는 연결되는 길다는 성 부분에 2주 단지가 된다고 논쟁하고 후보인들의 주민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확정되지도 않고 필요 많은 수도 없는 개발 경우가 미리 있으며 발전소 건설의 최고의 피해자에 선량한 수도지구 주민들이 투기금에 목감이 되어 그들의 돈벌이에 의해 이용되는 것은 아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노른자의 땅은 투기에 이용되어 외부인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주민은 아무것도 모르고 빈 몬달리아를 한국가리 줄 알고 희망에 젖어 품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지 내일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 외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깨어나셔야 됩니다! 저들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은 내일 주시면 주민 의견 수렴되는 걸 살펴보면 첫 번째, 소상하게 주민의 자기 알리고 충실히 주민 설명을 진행하는 필요. 두 번째, 주민들에게 사업 진행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다양한 도면을 열고 높을 필요가 있으며 지역 수용도 제거 차원에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라. 세 번째, 양수발전소를 구성하기 위해서 서울 지역 주민의 이주의 재치업, 배상권 침해, 빼물이라는 행위한 주민 주변 지역과의 갈등, 공동체 단절 등으로 인하여 주민 의견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사회적 수용 상수성 향상을 위하여 중립적인 제3자를 통한 갈등 영향들 등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 번째,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 영향 및 저감 대책에 대하여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전략 환경 영향평가 또한 요약서를 작성하여 평가 대상 지역 주민과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대신의 의견이 사업에 각각 반영하게 하고 있습니다. 의견 충분에 정치하였습니다. 한국풍선전도 한국수교원자력과 한국교육환경청과 호천시는 이 의견을 어떻게 수렴했는지 조목조목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주택사업이 앞계울마가 동해 물대려고 5만 원 정도가 아니고 마을 앞길 수산사업들은 허술하게 집행되고 있다. 대규모 주택사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정이 필요한 사업체의 감독과 인허가 담당을 깨달아야 하고 합당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실지 단계에서 농강대, 사태사토널, 선정산사업처럼 사업의 지원, 취소, 백화 등으로 인한 사회 문제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또한 비건설대의 양수발전소의 가동률이 10%가 안 되고 연간 1000억 원의 적자로 예산이 남기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30분 이내 많은 시간대에 비상으로 가동하여 할 수 있다는 장점과 친환경이라는 이유를 앞세워 사업을 추진하지만 최근 탄소 감축 기술 확보를 위한 정책으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원자력 발전 활용을 재검토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경제적인 논리가 환경 보전보다 가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동면 주민은 계속적으로 관련된 사항을 내 민원과 감사를 요구할 것이며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볼 것이다. 현재 사업자는 또 주민들이 다양하게 어려운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진하고
반영되지 않으면 사업의 방대한 것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 자신들의 의견이 발전도구를 예술이 초기 단계에서부터 경제적, 행정 절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해왔다면 주민들에게 합리적인 행동 요구하는 것은 자체가 유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과 도서지는 이동면 주민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제한된 의견이 허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획에 즉시 반응하고 그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부서인 경우 그 이유를 분명히 틀림없이 공지해야 한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한수원 소촌양도건설소의 신부지는 사업 진행에만 혈안이 되어 예정되어 지정고시 신청에 굳이 내동의 용수가 필요하다며 시골 예정지구 주민을 피고 압박하고 있음에도 꽃천시는 신포가 갖고 타고 있다. 사업을 위해 이득을 볼 수 있는 단과 꼬매를 보는 집단을 상당히 분석하여 사업의 진행을 위한 사회적 갈등을 미리 예측하며 추가적인 진단을 할 수 있다. 물론 현행 기제에서 주민 참여는 처음부터 초과해야 해 예일성 행사, 예일성 행사라 주민사를 통해 공식계를 말합니다. 예일성 행사로 생각을 말고 전문가의 평가를 얻는 것을 협의과 등이 필요하며 순화적으로 이행한다는 것이다. 우리 주민은 걱정이 많다. 먼저 이 관련된 양수발전소 주민도 홍보만 믿고 건설에 참석을 했지만 실장은 피해만 보상합니다. 일자리 창출은 홍보관 관리인원, 뭐 화장실 청소하고 쓰레기 등등도 몇 명 위에는 그만이고 앱을 받아보다가 방류돼 고여있던 썩은물이 방류돼 하천도 오는데도 멘트도 나오고 후회하고 불만을 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이 40년간 655억원이 지원되고 일자리 8,000명이 창출된다고 다른 청사진을 내놓고 있지만 우리는 믿지 않는다. 왜냐? 지역 대표상에도 지역구상의 주변에서 정확히 보셔서 포천시를 원망하고 있다. 숲과 물의 주시로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고 있는 포천시는 한성과 마찬가지로 주민을 사업의 도구로 생각하는 것 아닌지 그들에게 듣고 싶다. 경기만 생산하면 되는 사업자와 포천시는 우리 주민이라는 생각이 아주 많이 다른 것 같다. 고향에 남아서 피해만 보는 이 동네 주민은 그냥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행정권, 행복주권, 깨끗한 환경에 살 권리와 후대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다. 바로 지금 이탈 이후 사업자 한수원 호텔 건설소는 발전소 건설에 있어서 인간과 밀접한 환경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환경 유해 시설물이 발전소 설계, 시공, 건설 및 유지 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인 사업자와 주민 간의 신뢰 형성에서 모든 진행상을 이동면 지역 주민 협의체 알리고 이를 통한 의견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드리고 바란다. 또한 방역용 시장인과 문화경제의 일자리 경제과 등에서 양수발전소 건설 예정인 이동면 주민을 원하는 지역대표 협의서 지역구 사용에 대한 조례를 무섭게 재정 시행하고 이동면 주민이 이제 걱정 없습니다 라고 할 때까지 찾아가고 설명하고 진정성 있는 설득으로 민간 상세 협치의 모범적인 사업이 되도록 직접 충격을 나눠주시며 상업부산사업부 사업계장님과 이동원 부장님께서도 주민의 의견이 사업에 반영되도록 확인과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키우는 여기까지 이제부터 진정성과 사실을 확정한 후대에 기억될 다큐멘터리를 찍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냥 사업자 측 위주로 사업이 되도록 하자.
네, 이제 약간 세부적인 내용들은 뭐 일반적인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환경적이라는 얘기 주변에 선진세역장이 있어서 부분에 대한 영향 예측이 빠져서 영향 효과가 좀 부실하다 보이고 하여튼 뭐 그 이 사업 자체는 크게 주민여러분께서는 우려하시고 그 궁금한 상황이시기도 할 텐데 환경적인 측면하고 쾌적한 환경이 이제 파괴되는 그런 부분하고 일부 제가 알기로는 수월지구도 있고 뭐 해서 이제 보상도 아마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또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구체적인 이제 얘기는 뭐 안 하셨지만 이게 아마 여기서 뭐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는 아마 쉽지가 않은 것 같은 게 지금 이 전략평가 말씀하셨는데, 이제 전략평가 의견 지금, 그래서 보통 이제 전략평가에서는, 저기 지도에다가 입지를 선정하는데, 그 정도 보통 이제 수준에서 이제 주는 의견들을 주는 단위고, 이제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면, 통계에서 평가를 해서 세부적으로 여기 시설이 어떻게 됐다, 뭐, 이때뿐만 아니고, 뭐, 철도, 고속도로고, 이제 그렇게, 큰 사업들은 또 한 번 주민의 공청회를 통해서 또 세부적으로 이제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은 이제 가장 이제 처음 이제 주민하고 공식적으로 주민 설명회를 빼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의견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고 도움이 돼서 거기에 협의 기간에 올라가는 첫 번째 만남이라고 볼 수 있는 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궁금하신 상의를 나누고 의견 그런 걸 말씀하시고 아까 또 이제 말씀하신 게 협의체 중인데 전략환경 예산평가 협의회는 다른 곳에 그냥 평가하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건 주민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신 건가요? 따로 이제 사업자 측하고 주민 협의체를 구성 저희 주민 협의체가 이제 10월 12일 날 출범을 했습니다. 이동네 주민협의체가. 그동안 그 전에는 저희가 뭐 이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많이 모이는 환경이 안 돼서, 이르다 하다 하면서도 의견적으로 계속 그 포천 양도 건설하고 했어요. 저 주민 대표도 몇 번 먼저 방문을 했고 했는데, 이제 한번 주민들 포천 건설 사업부에서는 그 제 최고 피해자인 수벌 지역분들하고 또 그 옆에 주변에 바로 이제 여기 살라고 배우신 분들이 있고 여기에서 뭘 하시느라고 뭐 상도전에 집을 줬댔어요. 그래서 잘 와서 고기를 줬고 좋은 것을 사가느라고 이곳까지 와서 집을 사고 싶고 했는데 갑자기 집 앞에 호수가 생기는 거죠. 근데 호수가 생기면 별로 좋은 것도 있겠지만 호수 또 스키 차고 싫어하는데 그런 이제 수벌 지역 부분 주민들도 계신데 이게 한수역에서는 그 범위를 주변지라고 몇 단위를 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한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동네 주민들 전체 주민들은 뭐 아까 여기 그 원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동네 고만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무슨 동네 마을 포장하듯이 그 동네 사람을 쭈글쭉쭉 하고 하는 것 같으면 불신이 많이 쌓여있게 된 거죠. 그 한쪽 측에 뭐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더니 뭐 코로나 그런 바람을 한꺼번에 보일 수 없어서 그랬다니까 어쨌든 저희 협의체가 만들고 나서는 뭐 분기에 한 번씩 정리적으로 간단히 또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좋게 하고 있고 다만 아까도 담당자분하고 잠깐 말씀했는데 이 동네 강정마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동네가 뭐 찬성한다는 반대가 길도 따랐습니다. 길고 아주 위수가 됐어요. 친척길인데 저희 동네는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안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나서기 시작했고 주민이 화합해서도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주민이 원해서 하는 사업이 돼야만 주민들도 또 어디서 잘한 사업이야지 우리 동네가 이렇게 얘기하고 동네 불나간이라는 안 되겠다고 해서 저는 강력히 요청합니다. 모든 사람은 수벌지역, 비수면지역, 이동면 전체
전체 사회면 20개가 한 대표자들이 모여서 함께 논의했을 것을 제안합니다. 네, 뭐 이제 답변을 좀 해주시죠. 사업자 측에서.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탈선 사업협회장 이준석입니다. 오늘 공청회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오승기 위원장님께서 시민의 한수원이 지역분들을 당시에 만난 계획을 뜨겁고 정보 공유가 아쉬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대통령한테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오승기 위원장하고 이제 그 호천향 사업사하고 이제 합의를 본 게 공기만 아니네 작년 16, 92 정도에는 꼭 한 번씩 정보 교류를 해서 저희들도 사업을 한 번에 모든 걸 진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계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사항은 이제 그 주민 대표를 이제 그 오승기 위원장이 선임되어 있었다고 하시니까 오승기 위원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공청회 날짜가 주민들의 날짜라든지 아니면 그때 본인의 협의에 대해서 같은 경우를 감사절차 실현하면서 저희들이 답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은 가장 궁금하시는 사항이 사업의 일정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물론 이제 미루어질까 했는데 저희들이 오늘 지금 하는 그 전략공인의 평가 공칭에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포천에다가 양수발전소를 사겠습니다라고 해서 지금 이쪽에 그 미팅하는 수준입니다. 이게 끝나면 저희들이 예정교육 시장 모시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예정교육 시장이 되게 되는 보상이 되거나 보상이 되는 3대 협의체, 그러니까 포천시하고 지역주민하고 한수원이 3대 협의체 꾸려가지고 보상문제라고 하게 될 거고요. 그 1년의 과정이 끝나고 나면은 지금 전형 환경의 평가라고 해서 간단한 환경의 평가라는 거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환경영향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공공사를 하기 위한 휴식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환경영향 평가를 다시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 이제 남녀관계라고 말하면 이제 결혼을 하는 시점이 됩니다. 그게 끝나게 되면은 이제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거고요. 사업이 완성되면은 이제 남녀가 만나서 출산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또 주고하는 관계입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보상이나 우리 땅이 들어갑니까? 어떻게 보상을 해주고 어떻게 이득을 탐지를 해주시겠습니까?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궁금하고 우려가 많으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단계별로 사업을 하다 보니 저희들 예정을 지정 고시를 정부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저희들 중앙정부를 신청하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그 다음에 관계부처에 협의를 끝이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 그래서 의견을 조차를 해서 확정이 됩니다. 그게 되면은 이제 호천시에서 광고를 통해 가지고 어느 호주지가 이 사업구역에 들어갑니다라는 게 이제 공고가 될 겁니다. 말이 되면 그 시점이 내년 상반기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어느 호주지가 이 사업구역에 들어가는 게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 주민 여러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느 기관과 안전평가를 해가지고 보상을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이후에 논의가 좀 될 거고요. 여하튼 저희들이 지금 사업 진행하는 단계에 대해서 모든 사항을 지금 사업 초기이다 보니까 한 번에 다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기별로 저희들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계별로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말씀하셨죠? 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뭐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렇게 세세하게 좋은 의견들을 저희한테 제시를 해주신 거고, 앞으로도 매 단계별로 찾아뵙고 설명드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이렇게 잠깐 존경을 하고요.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양수건설 사업은 한국 수요 문제라고 해서 시작을 합니다. 약간 산업통상 작업으로 인허가가 적게 없는 아닌데, 한수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특히 외부 영향 같은 경우는 이제
정보 활용 같은 경우는 그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작님께 정보를 정보를 주셨고요. 이 분들이 사용한 자료가 어떤 내부 자료가 아니고요. 저희가 초안 문남할 때입니다. 그 공개되어 있는 자료라고 아마 나름대로 구성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주민 여러분들을 호도하는 행위가 만약에 그 확인이 되면 저희가 바로바로 그러면 가서 그 해당 주민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그 사격장 높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검토할 때 저희 그 상부 위협과 사격장하고 관계가 좀 크게 없다고 지금 판단을 해준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가 검토를 통해서 좀 더 한번 그 결과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그런 그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말씀하시죠. 거기 그 아까 그 전체 계신 그 관계 평가하시고 내가 거기 말씀드렸는데 거기 그 지류가 원수 처음에 발언하는 원인 그 수원이라고 말씀하셨죠? 아까 말씀하신 범위를 말씀하셨는데 그 범위 지금은 물이 평상시 물이 아니라 가뭄이잖아요. 겨울철이고 지금 그 계곡에 들어가서 그 조금 원수는 지금 장마때는 틀리다니 장마때 70 거기 하얀 미역을 개월이라고 막 포탈 2만 1년대 이상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 거기서 내려온 거예요 그쪽에. 아니 그걸 또 환경연구 하시냐고 하는 그런 것도 제대로 가고 그 제대로 가보지도 않아요 사실 말씀은. 그거 안 가봤잖아. 네? 그 원래 쭉 올라가고 사격장은 원래 못 들어가죠. 거기 보시면 아 인간이구나. 거기 원래 못 들어가요. 그거 쭉 들어가면 그 비행기 전투기에서 막 미군 73년도에 한국군 이하고 그전까지 미군이 들어갔어요. 미군들이 하다가 73년도에 총 70년 동안 이렇게 사격한 거예요. 그게 나와갖고 이거 앞에서 저기 저 풍차가 이제 앞에서 그 계곡으로 흘러나가서 거기가 잘못되면 탐험 꿈이 꺼지고 탐 그래가지고 탐리만 해가지고 맨날 주민들 할 때마다 거기 그물이란 말이에요. 그물이 다 거기서 내려오는 거라고. 근데 이거 분명한 게 그거에 그런 것도 빼놓고 수질 측정은 어떻게 돼요? 그런 거 안 나와요? 나중에 하는 거?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사격장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사업지구 말씀하신 것 저희 대지구 주변에 있는 위치에 있는 게 맞고요.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가 유역으로 저희 이제 양수 발전을 하기 위한 댐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유역을 부분을 저희가 유역 부분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유역 부분 검토를 할 때는 그 사격장이 저희가 저희 가뭄 때 직수 유역으로 저희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외를 했던 부분인 거고요.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해하실 수 있게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저희 라군 같은 경우는 이제 하천수질 항목이 저희 환경 기준 항목에 대해서만 저희가 그 조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향후에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볼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동물 식물상 거기에 습관이 됐다는데 어느 부분에서 습관이 나왔어요? 습관은 저희가 지금 저희 사업지구 내에 도평천이 시점하는 도평천이 흐르고요. 그 다음에 사업지구 하부에 영평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평천이 영평천으로 합류를 하는데요. 영평천과 도평천 그 하천에 수달의 배설물이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하천에 수달 배설물이 되니까요. 그 하천의 수달이 허식하는 거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수달은 저희 사업지구 활용으로 도평천과 영평천 합류로
그리고 저희도 평창에 수달이 허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거에 대한 영향 예측과 자방감에 대한 부분을 작성을 해서 보고를 수업하였습니다. 이상. 당연히 상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상관이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 실행으로 인한 영향이 일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한 영향 예측을 실시를 하고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 주변 생태계의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가적인 저감 대책들을 수립을 해서 이제 그거를 강구를 해서 주변 영향을 이제 줄일 수 있도록 저희가 하는 역할이 사회단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때 7년 동안 공사를 못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수달에 한 마리라고 했어요? 아, 한 마리가 아니고요. 저희가 수달을 배설물로 수달의 흔적을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달의 똥이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달의 똥이 저희 지금 사업주에 있는 노평장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노평장과 연결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서 저희 그 하천에 수달이 서식할 수 있다. 저희 사업주분에 이동을 할 수 있다라고 확인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영향 예측을 하고 자방조치를 수립을 해서 지시를 한 상황입니다. 저 수달이 체제되겠네요? 공사가 못 생겼나? 수달이 있다고 해서 공사를 못 하는 부분은 예, 충분히 저희가 적용될 테고요. 수달의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충분히 저희가 적용을 수립을 해서 예,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달은 천연 기념물이라 보호의 보호도 아니에요? 내 거예요? 그게? 수달은 멸종위기이고요. 그 천연 기념물이기도 하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는 거지 수달이 발견됐다고 해서 그 지역을 공사를 못하게 하는, 못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걸, 이번 부분도 내려서 보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런 저감 대책을 저희가 수립을 해서 수달이 저희 땡 건설로 인해서 이동이 단절되지 않도록 충분히 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저희 사업으로 인한 일시적인 뭐 영향으로 인한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저감 대책들을 많이 강구를 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뿐만 아니고 관계 전문 기관인 그 문포 기관들에서도 충분히 의견을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의견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 또 하천하천 청구 기회 드릴 테니까요. 여기 또 오신 분들 중에서 의뢰하신 분은 어느 공사하시는지만 말씀하셔서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분 있으면 손들어 주세요. 네. 뒤에도 또 계신가요? 있는 분이? 어떻게 가나요? 제가 선생님 뭐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옆에 한탄강 때 그 사업 때도 제가 공청회 주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전환경 평가가 제도가 없었어요. 바로 사업 설계 다 끝나고 이제 완성된 그 내용을 갖고 환경이랑 평가를 해가지고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때 생각이 이제 고령을 치르면서 진행했던 사업인데 이제 그 이후에 전환경 평가가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오늘처럼 이제 처음 이제 입지 선정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주민 의견을 듣는 그 제도가 생겼고요. 그래서 오늘 처음에 보여줬는데 아마 지금 이렇게 보신 내용 보면 약간 너무 약간 계략적이라 구체적으로 뭐 우리도 뭐 어디까지 이런 내용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위치 정도만 이렇게 파악하고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는 정도의 설명만 드린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환경 영향 이 부분도,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소개가 나와야지, 이제 이 동식물 부분도 어디가 훼손되는지,
자세히 나오고 고객님들 정하신 시도 후기는 평가 때 초안장 이런 자리에서 이제 발표를 좀 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부족한 게 제가 평가의 공수에 대해서 그런 말씀 제가 많이 드리고요. 네, 단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모든 설계가 끝난 다음에 환경 평가 초안 때 주민들하고 의견 조율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환경 평가 이후부터 주민들하고 이렇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계속 획시적으로 진행이 되면 좀 더 성공적인 그런 사업이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들고 한탄공항공 예를 들어도 그때도 좀 힘들었던 게 사실 그 지역 주민들이 똑같이 이렇게 그 의견들이 같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뭐 스몰지구 주민들이 계시고 비스몰지구 계시고 또 거기서 좀 더 벗어난 스몰지구에서 이 전체 현체가 안 되더라고요. 각자 이해정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그 싸움하는 것도 있잖아. 싸움하는 것도 이런 게 있어가지고 사업자 측에서는 그 이제 지역적으로 이렇게 상인한 이해관계에 그 지역마다 그 의견을 잘 수렴하고 대화를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전체 다 모여서 좀 의견들이 이제 달라지면 굉장히 우리 회장님께서 잘 하실 분들이 주관해서 그런 것도 좀 있더라고요. 바로 차를 보면은 오성제가 이제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주민 대표분들하고 잘 상의를 질문도 주로 준비해 싸움 이제 문제잖아요. 그래서 다 공통되는 의견을 가지고 사업자 측에서 필요한 것 다 요구하시는 것 다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좋은 건데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는 게 좋지 않나 제 경험 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오늘 또 추가적으로 회장님 말씀하시겠어요? 저요? 네. 왜요? 여기 회장님 있으시죠? 교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교수님이 그 내가 그사람 한강공사에 건너서 환경연구 추가 업소 보고서를 갖고 왔는데 교수님이더라고 이거 그 당시에. 네. 그 여기 이제 그 제가 아까 얘기한 상승제가 거기서 대도 됐죠? 거기가 하산국가에서 50년 하산국가 거기서도 거기는 이제 다락대 사격장 예, 다락대 사격장이요? 다락대 사격장 생각도 거기서도 이 문제는 거기서도 의견은 어떻게 주면 되지? 이제 거기는 이제 뭐 이제 그 흑색 눈물 했지만은 거기는 여기랑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면 그 댐이 이제 만수위가 어디냐 이제 이거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홍수 얼마 공개에 따라서 이제 만수위 결정이 뭐 10년 빈도로 하냐, 100년 빈도로 하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수익 원도로에 따라서 각대 사격장이 떨어지는 데가 잠기는 부분이 어느 정도 지금 이게 굉장히 한시였고, 수공에서 제출하는 만수위하고 주민들이나 이제 인종분들이 제출하는 만수위하고 이게 워낙 달라가지고, 그런 데 뭐, 이게 힘들죠. 근데 여기는 이제 사실 승진 때도 분사격장을 조금 계속 돌고 해가지고 승진주가 안에도 와봤는데 근데 말씀하셔가지고 이 동네는 아주 오래전 얘기여가지고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여기 위치 표시가 안 돼가지고 그건 모르겠는데 승진사격장도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큰 종합사격장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여기에 올지는 뭐 지도 상황은 모르겠지만 다락대하고는 내용은 다른 좀 다 아시겠지만 다른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댐 사업할 때 주민들의 그 예언이라는 요구사항이라는 게 서로 이제 상의한 점이 크기 때문에 그거를 사업자 측하고 주민 여러분들이 서로 충돌되지 않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또 의견 없으신가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서울 가세장으로 허동규입니다. 네. 예. 저 덕평 3리에 다는요 허동규라고 합니다. 예, 소개를 하신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수물 지역은 앞으로 한수원이나 경기도쪽이나 혹시시쪽에서 사업계획이 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아까 말한 관광지구를 얘기했는가요? 예. 예, 누군
말씀해 주시죠.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포천 양수댐 건설을 하는 지역은 이제 그래도 이제 그 수몰지구, 수몰지구하고 그 옆에 이제 시설물 들어가야 되는 지역을 포함했습니다. 예전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보상을 하고 시설물로 들어가서 보상을 해야겠습니다. 이수몰지구에서는 저희들이 그 인간세도 아니고 그래서 집대부까지 지금 인력 몇분이를 사가지고 고민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이제 뭐 공공기관이다 보니 그럴 수도 있는 입장이니까 만약에 그 호천시에서 지금 뭐 관광장화 용역을 하고 계신데 그 끈에 포함된다 하면은 나중에 그 밑에 부분이 뭐 미라클이나 관광단지로 사각성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호천시가 개인 사업이 이렇게 방향이 반드시 결정되고 나면 호천시랑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호천시에서 아마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호천시도 지금 당장은 한수원이 어떻게 시설물을 배치할지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호천시도 그에 대한 뒷그림을 아직 못 그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장인한 대리님, 뭔지까지 하시라고 생각하시는데, 누가 답변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까 비스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선생님께서, 여기 지금, 사실상, 스몰 지역분들도 물론, 털을 잡게 잡고 와서 살라고 하셨는데, 지금 쫓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나마 보상을 하세요. 근데, 보스 비스몰 지역들은, 사실상, 이 먼지, 각종 먼지, 뭐, 분진, 이게 진짜 공사를 실컷 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진짜 피해는 제 생각입니다. 이 비수고 주민들이 피해가 발견이 없죠. 이거는 보상받고 말이에요. 그걸 지금 먼지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비수고가 수고지간 주변에 서로 그냥 살리지 않습니다. 왜? 그건 한수에서 이 처수실을 잘못했습니다. 양쪽을 잘 조사해서 조사해야 되는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선 그, 이주인 대상으로 지금 이렇게 좀 협상이 잘 되어 있다는 말씀 하셨는데, 그건 옳은 말씀입니다. 근데, 그 비스무리 지역 주민들도 그걸 좀 많이 지원을 해주셔야 되겠고, 하나 또, 교수님이나 우리 뭐, 한편 부장님들께 여쭤보시길래, 여태까지 다른 지역에서 양수발전소 하분 철이 이 양수발전소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철이 어느 정도 의미가 어떻게 되어 왔는지 그 조사한 부분은 잘못했으니까 그렇죠? 똑같죠. 네, 수질 오염이 악화되는 그 상황에 네. 양수발전소를 내려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양수댐 건설로 인해서 하천 수질에 대한 영향에 대한 부분은 기존 양수 건설도 건설 사업을 진행한 여러 사례를 저희가 확인해 봤을 때는요 실제로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크게 말씀하신 부분들이 유의미하게 악화됐다라고 말씀드리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질 모델링을 추후에도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측을 했을 때도 다른 사례들도 봤을 때는 크게 영향이 많이 있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 초등학교의 그 의견인들도 오선교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다만 일부 영향은 국지적으로 발생을 할 수는 있으나 하천 자체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 영향을 크게 영향이 있다고는 지금 말씀드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혀 없지 않고 충분하니까? 네,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영향을 저희가 영향 예측을 해서 또 최소화할 수 있는 상황을 아, 제가 여쭤보시면은 현재 지금 다른 입구에 있잖아요? 그걸 어떤 약으로 여쭤보는 거지?
보고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네.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서 아니요 제 말씀은 여태까지 이제 기존 걸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되어있나 싶어요. 예, 기존은 기존 양쪽 발전소에 대해서 사업 네. 시행 전후 수질 변화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저희가 카레를 검토해 봤을 때에는 크게 영향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 생태계의 물고기라는 거 아니면 사람들이 그렇게 지장없다 이랬죠?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그걸 아예 지장이 있다라고 뭐 아예 나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기존과 그 사업 시행 전과 후에 생태적인 생태 현황은 변경이 되더라도 그거에 대한 아주 악영향을 이제 발생을 하진 않고요. 그거에 대한 저희가 영향을 해소할 수 있는 전반적인들을 꾸준히 지금 저희가 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근데 모니터링을 해서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나요? 그거는 저희. 아니, 그거는. 그러지 마시고, 회사에서 좀 운영을 좀 몇 개 운영하고 계시죠? 지금 같은데.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모니터링 하시잖아요, 이제. 환경문제에서. 네. 그리고 수질이 뭐 어떻게 뭐 변하는지 어떤지 이런 것도 좀 아실 것 같은데 뭐 어떤가요? 이렇게 운영해 보니까 그 부분은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수질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없고요. 아니 저희가 사전에 크게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를 봤을 때 지금 그걸 여쭤본 거죠? 네, 데이터로도 뭐 예.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전략환경연합과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온 환경연합과를 해서 예측을 하고요. 그런 방안을 지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건설을 시작하게 되면 준공 이후 한 5년까지 그 부분을 계속 모니터링해서 그 지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없습니다. 네, 일단 지금 뭐 데이터는 안 갖고 계신 것 같으니까 그 아마 지금 안 갖고 계실 것 같지만 거기 데이터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로 요구를 하시고 그 다음 또 의견 네, 한 가지만 더요. 아까 수달이 말씀 나셨잖아요, 이제. 근데 수달은 낮에 할 줄 알았는데. 근데 아까 거기 만나는 지역에서 수달이 나왔잖아요. 근데 저희는 밤에 이 뭐 메인이나 하시니까 제가 개천을 한 개천을 올라가는 얘기예요. 이 개천에 거의 다 수달이 나. 엄청나요. 그 참고로 알고 계시니까. 이상. 예, 그 지금 말씀하신 환경은 또 생태 부분, 또 그리고 그게 또 건물 뭐 동식물은 보호되지만 또 우리 주민 여러분들에게 연관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조사를 할 때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면 필요한 부분은 주민하고 같이 참여를 해서 조사를 하면 그 결과하고 신뢰도가 더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열심히 조사했는데 주민분께서는 이쪽이 아까 말씀 대로 이쪽이 수달다는데 뭐가 이런 것들이 이제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에 환경이랑 평가 공청회 때 많이 이제 뭐 그래도 뚜껑이랑 많이 깨지는 부분이라서 이 지금 환경질 조사라든가 센터 이런 조사할 때는 그 주민분들하고 처음부터 같이 참여를 해서 좀 그 합리적인 그런 결과를 도출하는 것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바로 그런 겁니다. 저도 사실상 여기서 초등학교 졸업도 졸업하고 33년 동안 개천 나가 있다가 이제 도대체 2년 됐어요. 나보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보다 물이 더 깨끗했어요, 개천이. 근데 혹시 양수하셔서 봐서 이 개천이 더 오염될 거 이게 굉장히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왜 강원대에서 그때 제가 조관할 때 제가 20년 전에 강원대에 가는 아니, 아니었어요. 학교에 가요. 그래서 이게 반갑더라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아까 결국 주민분들 참여가 중요하고 같은 사실을 얘기해도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부분까지 약간 스타트이기 때문에 중요한 어떤 조사라든가 또 아까 의견들을 같이 하는 것들은 가급적 주민들 같이 참여하시면 사업 부분이라든가 주인과의 신뢰도도 또 어떻게 보면 또 여기 사시는 분들 제일 잘 알잖아요. 네, 같이 의견 들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대학신고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인 아까 수질이라든가 대기질이라든가 이거는 이제 설계 보안이 나오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운영이라든가 이제 이렇게 여기 이제 그 여기도 업체를 아마 선정해야 될 거거든요. 설계사라든가 이제 시공사도 모두 나름대로 기술이 뭐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잘하는 이제 업체 선정해서 이제 나오면 그때 이제 다시 한번 거기에 따른 선정 예측이라든가 이거를 다시 조사하거든요. 그때 이제 같이 주민들하고 설명하시고 또 이제 나온 결과를 아까 주민 설명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부족한 부분들은 그때 또 보완을 하셔가지고 환경이랑 평가 초안 때 그때 다시 공중에 때 다시 말씀을 하시면 고난 가기 전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이렇게 진행하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제가 볼 때는 아까 제가 아까 숨을 쉬는 건 얘기한 건 아니고 숨을 쉬고 귀숨을 가까이 있는 숨을 쉬고 고대가 떨어진 또 지역은 이게 새가 생대로 남은 시대라고 했을 때 생각해도 보니까 근데 그 지역마다 서로 이제 요구사항이라든가 이해관계가 자기 그 여건이나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뭐를 잘 지역 우리 대표님도 잘 아신다니까 그런 것들 주문하는 수도 없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또 의견 있으시면 제가 우리 저기 정보는 국가장님 저한테 맡고 물어보는데 사업계 부장님께 드려요. 그게 여기에 그 지금 그 시설 공사에 변전소까지는 돼 있는데 변전소 부분까지는 지금 건설 예정에 표시가 돼 있는데 변전된다면 이 전기를 얼른 날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어떻게 뭐 하늘로 막 보냅니까? 아니면 충전탑 같은 거 해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양수발전소 이제 건설을 하게 되면은 이제 발전기를 설치를 하고요. 시야에 발전기 설치해서 거기에 스위치하드라고 하는데요. 바깥에는 뭐 큰 스위치하드라고 밴더스처럼 그렇게 도시에 호천시에 들어오는 것 같은 큰 밴더스는 아니라 이렇게 송전을 하기 위한 조그마한 밴더스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서부터 나가는 칠탑으로 해서 이제 그 나갔는데 칠탑은 지금 그 우리 한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 우리나라 전체적인 지금 칠탑 관련 한전에서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에서 철판을 설치하고 그걸 이제 가정으로 변동해서 보내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철판 문제는 이제 저희들이 우리 양수발전소를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이전과 끝나게 되면은 그건 이제 한전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한전에서 우리 발전소가 준공하기 전까지 그때 이제 저희들이 라인을 잡아가지고 그게 이제 보면은 그 송전이 75K도 있고, 34K도 있고, 75K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시점으로 보내는 게 가장 환경 피해가 적고, 어떻게 하면 송전 손실이 적은 분들을 찾아가지고, 한전에 그런 부분을 이제 감당하게 될 텐데, 그 세부적인 사항은 한전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결정해야 되는 상태고,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게 우리 사업에 대한 미련을 못 받았기 때문에 아직 신청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련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한전에 신청하면 한전이 끝까지도 그밖에 이동과 충전도 공사가 들어가야만 이제 저 전기를 얼려 나눌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 분들이 자꾸 저한테 물어보는 거는 네. 제가 박사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저분들 얘기는 실제는 그걸로 밝혀진 지에 발전소는 지하에서 돌아가겠다 연장사라든가 이런 부분 없지만 충전소는 홍전도로 어디서 결정을 할 거고 그때도 한전에서 좀 경과지를 선정한 홍전도로 어디로 가는데 경과지를 가는데 그거를 선정을 하고 그것도 주민 설명회를 그때 한전에서 결정합니다.
근데 전기가 그게 60km니까 그래도 가격까지 쓰입니까? 네? 전기를 그렇게 먼 거리까지 이동 가능합니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전기는 네, 지금 네, 수도권에는 뭐 지금 발전소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대규모 발전소는 남해안입니다. 남해안에 있는 동해안에 있는 롯데발전소가 대부분 이제 수도권으로 많이 전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송전선로를 끝이 오지 않고 송전선로 신입만 생길 뿐이지 논문이 다해서 복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말 한 김에 맞았다고 들어볼게요. 발전 가동률이 10%도 안 되는데 굳이 또 발전소 자꾸 세우는 주요 목적이 뭐예요? 양수발전소가 지금 신체산 모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양수발전소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기가 지금 양수는 이제 밤에 전기를 끊었으니까 그 시간에 남은 전기를 이제 상류로 보내가지고 낮 시간에 전기가 많을 때 많은 생산을 해놨습니다. 8시간 풀로 발전을 그렇게 못합니다. 작게 1000주거를 해가지고 그때 잠깐 발전을 하다 보니까 보통은 한 10% 정도 보내는데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지금 보통 8시간 보내는 자동이 한 20%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양수발전소를 포션을 비롯해서 용도하고 홍천에 3개로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하는 양수발전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여기 신재생이라는 게 그러니까 태양광하고 풍력이 지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낮 시간대 풍력이나 태양광은 바람이 많이 불면은 저기 생산이 많고 태양광은 지금 태양광이 있을 때만 발전이 되고 안 되면 저기 생산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문적으로 가능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전원입니다. 1.8개 전원기를 생산 못하는 게 지금 재생에너지의 단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지으려고 하는 양수발전소는 가변성 양수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때까지는 양수를 운영할 때 출력조절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국내에 있는 발전소는 60kHz 주파수를 맞춰가지고 하는데 그때 이제 출력조절을 위해서 항상 이제 일정한 시간대로 이제 발전을 하는데 지금 이제 저희들이 보여드리고 하는 것은 출력변동성을 조절하기 위해서 펌핑을 해서 출력조절이 가능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옛날에는 다 역시나 발전소를 투자를 했는데 지금은 양수발전이나 발전할때나 같이 출력조절이 가능한 가변성 양수를 보여드리고 드려봅니다. 그게 이제 확인하면 생존구식으로 이용이 되나고요. 그리고 적자율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에서도 양수가 지금 들어가는 요금이 지금 달라서 그걸 현실화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인상을 했었고요. 올해도 인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계속 협상을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대비 가서 성공할 때까지 좀 되면은 양수가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한전도 그다음에 지금 양수 발전소 요금에 대해서 현실화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부하고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또 의견 없으시면 예. 제가 알기로는요, 보통 향기가 청정 지역으로 돼 있어요. 공기도 좋고 진짜 여러 가지 생물을 많이 사는데 그 굳이 뭐 저기 인터넷에서 보니까 양수발전소라는 게 그렇게 적자를 보내서 저희는 진짜 시골에 나갔다가도 70년 동안 이렇게 이동 면에서 살고 있는데 나가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공기도 맑고 여러 가지 참 조건이 좋은데 어떤 분은 식당을 차리려 하니까 식당도 허가를 안 해줬어요. 그런데 그나마 우리 도평 상리를 무슨 진짜 그렇게 좋은 마음을 갖다가 양수발전소를 적자 보내서도 꼭 하고 싶은가요? 그렇지 않고 싶습니다. 지금은 설명하신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그러니까 너무 그 안 해도 되는 마을을 갖다가 양수발전소를 한다 막 적자가 인터넷에서 봤어요. 적자를 보는데도 그렇게 해야 되나 싶은 것 같고요. 저희 마을에다가. 예, 지금 그 사실은 마을에서 양수발전소
주택도를 건설을 하기 위해서 피해가 발생되는 대성사건을 말씀을 드리고요. 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 생산하는 거가 지금 국내 보면 원자력도 있고요, 화력도 있고, 태양광도 있고, 뭐 풍력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양수도 있는데요. 전원이라는 게 우리가 밥 먹을 때 다양하게 뭐 비타민도 먹어야 되고 탄수화물도 먹어야 되고 지방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골고루 먹어야지 되듯이 전기도 한 개 전원만 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전원이 있어야지만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지금 양수가 현재는 아직까지는 좀 적자를 나고 있지만 전 국가 전체를 봤을 때는 다양하게 전원을 구성을 해야지만 나중에 전력이나 지상태를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걸 고려해서 정부에서 이제 저는 전력 정책을 그렇게 쓰고 싶고 그에 따라서 이제 포천의 양수 같은 거를 건설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한정 교육을 제가 마음대로 합니다. 예, 또 다른. 예. 우리 경평 상계 비수몰 지역, 수몰 지역, 백대들 있지 않습니까? 한수원에서도 이제 거기 왔다 갔다 하고 부분들이 백대로요. 근데 전해지는 소식은 없어요. 백대들이 한수원을 왔다 갔다 하는데 주민들은 먹통이에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저희 주민들은 몰라. 대표들만이 알아. 솔직히. 실장님, 청장도 못하게요. 그 솔직히 전 주민에게 전해져갖고, 골고루 국가에서 의견 내놓고 했는데, 대표들만이 알고 그걸 끝나요. 저희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대표분들은 대표예요? 자기네들. 주민분들이 그. 아니, 자기네 탁팅 된 사람들도 주민들, 자신에서 된 사람들도. 그럼 대표가 아니지. 주민분들이 뽑으셔도 되겠군요. 근데 소식을 아무도 몰라요. 주민들. 대표를 주민이 뽑지도 않았어요. 자기네가 대표다. 그리고 해도 비수를 따지 않지마. 제 생각에는 한 소리 얘기할 건 아니고요. 그 대표분들의 대표성이 중요하잖아요. 주민분들한테 네, 의견을 받아서. 전에 비슷하고 하는 건지 어쩐지 주민들은 모르는 채 대표들만이 알고 모든 게 공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하신 그 사례가 다시 안 나올 수 있도록 다 주민 모든 여러분들이 다 공유될 수 있도록 활동을 좀 더 세밀하게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네. 지금 여기 지금 주민들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지금 뭐 자치 뭐 내가 되더라고 하는데 우리 지금 이 양수화전소 건설했다는 이동면 주민협회가 그 주민들 전체 이동면 사람들을 적어서 투표해갖고 우리 협의회장을 뽑은 겁니다. 그 체력을 한수화전소 잘하셔야 돼요. 여기 가서 이렇게 말하고,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체력은 무조건 가서 여기 주민협회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이렇게 해라 하고 낙제해야 돼요. 지금도 본인들 못하니까 이렇게 적어가고 있는 게 많잖아요. 자꾸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그리고 주민협의회하고 얘기가 되면 최대한 하나라도 다 교통하면 되고 지금 국가에는 그냥 국가 원소 하는 일을 갖다 막 여기저기서 막 시끄럽게 하니까 좀 최대한 하나 했어서 그걸 좀 조정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덕분에 혹시나 소외받으시는 분들이 없도록 뭐 저희가 세밀하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 네, 감사합니다. 하단에서 전통을 수행시키잖아요. 저희가 의견을 다 수용해서 갔다. 예. 의견을 다 수용해서 좀 우리 모습을 회장께서 해주시니까 잘 정하셔야 돼요. 그렇게 조정 좀 해주세요. 뭐 저기 그 부분은 사업자 측에 너무 믿지 마시고 주민 여러분들께서 대표이 협회장 앞서보는 것에서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채널을 포괴하려고 얘기하시는 게 요구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주민분들 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지자체하고 같이 뭘 협의하시는 것 같아서 대표성을 갖게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 오늘, 그래도 오늘 그나마 포근한 편이 있는데, 그때 좀 도와주셨는데, 예, 하여튼, 공청회 멀리까지 오시느라고, 예, 고생하셨고요. 부족하지만은, 이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기별로 하셨는데, 예, 그래서 그 의견을 나누시고, 잘 협의하셔서 좀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공청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